화순 탄광 인근 주민들이 탄광 개발로 농경지를 망쳤다며 소송을 냈습니다. 탄광 측이 사실이 아니라고 맞서면서 양측의 주장이 팽팽한데 법원이 현장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서울에서 화순까지 내려와 검증을 했습니다. 송정근 기자입니다. 회색 작업복에 안전모를 쓴 사람들이 화순 탄광 갱도 안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. 이들은 광부가 아닌 서울중앙지법의 판사들입니다. 탄광 때문에 농사를 못 짓게 됐다며 인근 주민들이 피해보상 소송을 내자 현장을 직접 찾아 확인하기 위해 서울에서 화순까지 내려왔습니다. 각자 자기의 토지에 대해서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겁니다. 그런데 그런 경우 듣질 못하게 되니까요. 또 서면을 낸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직접 현장에 와서 그 당사자 모두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. 주민들은 화순 탄광이 들어서면서 인근 땅 곳곳에 시추 작업을 했고 그 결과 농업용수가 고갈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농경지에 흘러들어야 할 물이 갱도 등으로 빠지면서 계곡도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. 광업소가 이곳에 탄광기 시추를 한 뒤로부터 서서히 이렇게 물이 말라지기 시작해가고 지금은 전혀 물 한 방울이 나지 않으니. 하지만 탄광 측은 주민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맞서고 있습니다. 농경지 아래에는 갱도 작업장이 없고 시추 작업만으로는 물이 지하로 흘러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. 그 생산 작업을 한 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로 봤을 때는 아무 아무것도 없다. 재판부는 탄광 갱도를 방문하기 전 지표수가 고갈됐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의 농경지도 둘러봤습니다. 재판부는 지역 강수량과 갱도 내 지하수 배출량 사이에 상관 관계 등을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본 뒤 결론을 내릴 계획입니다. 지난해 9월 제기돼 1년을 끌어온 재판에서 판사들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됩니다.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.